제가 이제 오늘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과 관련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랑장은 한편으로는 참 무거운 마음이 있고, 과연 나는 그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사랑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참 한편 무거운 마음이 있고,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그런 사랑의 중요성, 또 사랑의 어떤 그 특성, 또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장 31절에 보면서 너희는 더욱 크는 자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여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은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은사는 그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사들인데, 근데 이제 여기 더욱이라는 말이 이제 비교급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은사 중에서도 더 중요한 은사와 그렇지 않은 은사,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모하라는 말은 이게 원래 탐심이란 말입니다. 이게 탐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우에 지르고 목마른 것처럼 이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고, 정말 탐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은사라고 했을 때 이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말씀과 관련된 은사하고 표적과 관련된 은사, 이두 가지 은사를 놓고 어떤 쪽을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는 더욱 그큰 은사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이것을 더욱 유용한 은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4장을 공부하면서 알겠지만은 14장에서는 이제 예언과 방언, 이제 그 말씀과 관련된 은사하고 표적과 관련된 방언 은사 두 가지 은사를 이제 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가장 유익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그 은사는 이 예언의 은사다. 그리고 예언을 더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두 가지 은사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것이 이제 덕을 세운다,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이런 말이 한 일곱 여덟 번 나옵니다. 교회에게 꼭 필요하고 덕이 세우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고 계속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31절에 나오는 이두 가지 은사 중에서 이제 우리가 12장 28절에서도 이제 교회 중 몇을 세우셨을 때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이제 이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말씀과 관련된 은사가 이제 우선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표적 은사가 이제 뒤로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은사를 사모한다 했을 때는 내가 그 은사자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말씀 쪽의 은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 더욱 가장 좋은 길,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이제 다그 모든 그 주석에서는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말씀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말씀과 관련된 은사를 계속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면 가장 좋은 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타치하고 내 영혼을 이렇게 일깨우고 각성시키면은 하나님 말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이 거기서 또 좋은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봤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몸의 관계에서 머리와 이제 각 지체 간의 이제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이게 이제 머리에서 이 몸의 각 지체들에게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그 연결 신경 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마치 전기가 가듯이 전파가 쏘듯이 머리에서 지체 간에 이 일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모였을 때 우리는 몸의 원리를 알고 있지만은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의 지체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그 개인의 어떤 인격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이 각 지체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은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 쪽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이각 지체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즉각적으로 받아야만이 온 몸이 움직일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하고 하나님 말씀의 본래 의미를 잘 분별해서 성실하게 전달하는 거 필요하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정말 이 주의력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인격으로 전 존재로 흡수해서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해내는 이게 이제 교회 전체 진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서 12장 전체에서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 13장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12장과 14장 그 전체 맥락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언급은 전혀 없지만 우리가 13장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13장은 뭐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게 쭉 정의를 나오자 4장부터 사랑 오래 참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막 시간만 되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성,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과 전혀 반대되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한편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건 인간이 할수 없는 그런 이 사랑의 특성들을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분이에요. 여기다 이제 사랑은 여기다 예수님을 넣어놓으면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지 않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랑을 삼위 하나님은 이 사랑의 본체로서 우리에게 역사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내셨던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극과 극의 상황에서 나는 이 사랑을 하나도 실천할 수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랑을 다 실천하신 분인데 과연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소화해 가지고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해 갈수 있는가? 이제 그 원리가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로 보면 이게 나와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사랑을 할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랑의 불가능성 속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가지에게 붙어 있으면 포도열매를 맺듯이 주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입고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본문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은 성경에서 최고의 능력이고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죠.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나 이런 식물이나 동물 또 사람도 사랑을 먹지 않으면 살수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사람은 이 육신의 어떤 그런 식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먹고 자라는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사랑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형상 가운데 넣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우리의 형상 했을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이 이 사회성이잖아요. 관계성이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관계로 존재하셨고 사회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로
인격이 서로 구별된 인격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거죠. 사랑의 대상과 주체가 있고, 사랑은 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런 관계를 형성했는데, 사람을 홀로 창조했을 때는 이거는 혼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사랑할 대상인 아담 하와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창조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고 독채하는 걸 좋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여전히 인간은 이일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부간의 관계의 중심이 될 때만이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처럼 이 부부관계도 이일체로 완전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중심에 모신 부부는 이 주님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용납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관계, 삼각형에 주님 중심으로 서로 내가 그내 아내를 직접 보면 사랑할 수 없지만은 주님을 통해서 내 아내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알고 남편도 아내도 사랑의 그 모델이 주님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삼위일체적인 가정을,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은 이 사랑하기 전까지는, 사랑을 받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그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이 사랑의 동기로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이제 뭐이 독일의 그 히틀러라든지 일본에 의해서 전 세계가 막 쑥대밭이 돼가고, 이런 와중에 태평양 한 중앙에서 이 군함들이 막 파괴가 돼가지고 침몰하는 그 상황에서, 태평양이 조난 중에 이렇게 배가 이제 가라앉는데, 병사들이 이제 가라앉는 그 군함에서 모든 소유를 다, 기구들을 막 의료 소지품을 다이 물에 던지고 마지막 식량까지 던졌는데, 끝까지 병사들의 손에 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건 사랑하는 가족과 그 애인의 사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이유가 이 사랑이 있으면, 이 평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감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이제 존재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은 성경에서 아가페 사랑이죠. 헬라어에서 이제 아가페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아가페 사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이 동물 간의,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이것은 이제 동물도 인간도 여러분이 이제 자라면서 다들 사랑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춘기 때 어떤 그 여학생을 이렇게 이제 마음에 짝사랑을 한 기억이 있어요. 참이 사랑이라는 게참 이성 간에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경험을 하고, 또 이제 친구 간에 이게 이제 중마고구라든지 이 고향의 친구들이나 또 이제 학교 친구들, 친구 관계를 형성하면서 우정의 친구들의 관계도 경험해보고, 또 이제 우리 육신의 형제들이 아프면 사업이 안 되고 막 어려우면 내 마음이 아프고, 또그잘 됐다 그러면 내 마음이 정말 즐겁고, 이 형제 간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 이런 그이 사랑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랑들은 다들 이런 어떤 그 본능적인 사랑이라든지, 또 이성 간의 사랑이나 또 친구 간의 어떤 그 기호적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사랑들은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들은. 그래서 이제 이 에로스 사랑도 이좀 정욕적인, 이 본능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이 나누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정욕적인 그런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이 에로스적인 사랑, 그리고 또 이제 필레오적인, 우리가 이제 좋아한다, I like, 그러면 내가 좋아한다, 제가 누군가를 제 아이들을 좋아한다,
그러나 내 아이들을 다 좋아한 게 아니죠. 성격적으로 이 게으르거나 교만하거나 또뭐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을 그런 것까지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죠. 예, 그러나 좋아한다. 이걸 필요 사랑은 일반적으로 이제 좋아한다는 말과 관련돼 있죠. 좋아한다. 예,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스토르게, 이게 이제 부모 혈육 간의 사랑이죠. 부모와 자녀, 형제 간의 사랑. 이 스토르게 사랑도 이제 성경에서 이제 우애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그 에로스, 필레오, 스토르게, 이게 인간들이 할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다 그걸 경험했고 또 그것도 굉장해요. 여러분이 연애 감정이 있으면 어때요? 정말 그 사랑하게 되면 정말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좋은 걸 나누고 싶고 이 아깝지 않고 아무리 줘도 그다음에 이제 어떤 좋은 음식이나 또 좋은 구경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정말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런 것이 이제 이 사랑의 이제 그런 특성인 것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성경은 이렇게 이 사랑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도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하고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런 사랑. 그리고 성령의 첫 열매는 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최고도 이게 이 좋은 길을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전도 모든 봉사들이 사랑이 받는 것들은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주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에로스 또 필레오 스토르게 사랑의 한계는 약점은 뭐냐면 이 자아의 영역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에로스는 자아 실현이죠. 기독교는 자아 실현이 아니잖아요. 자기 실현이나 자기 자아 실현이 아니고 이제 이기심에서 출발합니다. 또 필레오도 감정, 내가 좋아하는 감정의 충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스토르게도 자아 사랑이 연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랑이 인간이 할수 있는 이런 사랑이고 또 이제 감정의 영역을 넘지 못하는 에로스, 필로스, 그다음에 스토르게는 이 자연적인 본능적인 생리적인 이런 사랑의 이런 도덕적인 혹은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넘지 못하는 그다음에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지 다루지 못해요. 뭔가 이게 조건적이고 취미나 기호, 자기에게 좋아하는 그다음에 이제 인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단이나 방편으로 삼는 게 사람의 이 모든 사랑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하는 사랑은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수단이고 방편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자기 중심적인 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해요. 이게 이제 이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가 주어질 수 없고 또 때로는 진리와 정의를 거스르기도 하고 이 자아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자기 애인 이게 자기라고 하는 것을 넘지 못하는 게이 사랑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친척이 법정에 섰다. 어떤 불리한 일이 있다 그러면 이런 그이 자기라고 하는 이 친척이나 이런 조건들을 다 벗어나서 이게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순간적이고 오래 가지 못하는 에로스도 단명하고 여러분 이제 연애 감정은 여러분 결혼해 보면 한 2, 3년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레오 공통 부모나 취미, 재능, 기호 이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에로스, 필레오, 그다음에 스토르게 그런 차원의 사랑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스토르게 사랑이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 가장 우리 좀 하나님의 사랑과 근접하지만은 또 많은 그런 비유를 들지만은 실제 이 아가페 사랑은 그런 사랑과 다른 이제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13장 1절에 나오는 내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꽹과리는 이 악기 중에서도 가장 그 모든 걸 제압해 버리잖아요. 소리. 이것은 이제 어떤 시끄럽고 소음의 그 상징이 이 꽹과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이제 이 방언이란 말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언어학적으로 이게 막 뭐 5개, 뭐 7개, 10개 막 언어를 하잖아요. 이 유태인들은. 우리가 이제 언어, 이 글로사라는 외국어를 방언을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이 언어를 주셔가지고 우리 이제 시온이하고 이제 하람이가 이제 막 언어가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때잖아요. 그 이제 단어뿐만 아니라 막 이게 이제 뭐 이게 형용사 막 이런 것까지 막다 이게 동사까지 연결해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뭐 하람아 어디 갔다 와라고 하면 지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이 언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영어권에서 이게 조사를 해봤는데 한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 수가 5만 개라 그래요. 우리도 막그 정도 단어를 알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 그대로 단어를 이 뇌에, 제가 요즘 이 저기 공부하는 게좀한 학기 정도 그 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뇌에 대해서. 이 뇌가 얼마나 신기한 건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뇌에 다 저장을 합니다. 그 인출하, 내가 입력한 것이 적적의적소에 다 이렇게 이 문장을 만들고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놀라운 언어, 헬라 시대 때는 이 수사기나 웅변학이 발달돼 있잖아요. 많은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력이나 수사기 발달된 그런 이 방언, 이런 놀라운 사람의 방언과 이 천사의 말, 이 천사의 말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가장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할 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저희 아내가 이제 결혼하고 시골에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주 그 아이 복댕이가 왔다고 막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이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 볼때 뭐예요? 천사 같다 이런 말을, 천사 같다. 근데 그 천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어떤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그런 이런 놀라운 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 언어의 은사, 인간에게 이런 이런 놀라운 언어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사랑이 없는 언어, 이거는 이 소음에 불과하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예언하는 능력, 일단 미래를 알고 요즘 얼마나 이제 그 점쟁이라든지 우리는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어떤 미래학이 발달하고 이런 그 예언하는 또이 어떤 이 설교하는 능력, 예언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모든 그 비밀스러운 그런 비밀을 다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겨가는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 어떤 목회자에게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는 그 사람이라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은 수욕스럽고 부끄러운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실제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그런 은사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게 뭐 순교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 그 용인에 가보면 이제 기독교 순교사 거기에 이제 내가 한번 가봤는데 일제시대나 공산치하에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한 7천 명의 그 한국에도 순교사들 있죠. 이 초대교회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또 우리 교회사의 스데반, 야고보 열두 제자 다 순교로 하나님 자기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 짐 엘리옷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기독교는 이 피의 역사고 선교의 역사예요. 그 순교자 하면 우리가 최고의 신앙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순교도 사랑 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할수 있어요. 우리 역사에 훌륭한 뭐 이런 이순신이나 이런 많은 이 역사 인물들이 역사에 남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조국을 위해서 하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또 자기 몸을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의 원리에 있어서 은사를 얘기하면서
이 은사를 활용할 때이 사랑이 없는 그 어떤 봉사나 예배나 또 은사 활용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가. 사랑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가지고 몸은 자동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듯이 이 교회 안에 모든 은사 활용을 이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랑은 무엇인가? 이제 사랑이란 무엇인가? 여기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한 15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처음에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이제 하지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며 쭉그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6절부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랑의 특성들을 쭉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내가 사랑하게 되면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실천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요. 여기서 먼저 이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사랑은 정이 될수 없는 것이다. 사랑이 정이 될때그 순간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눈물을 정의할 때 H2O와 염분의 결합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의 눈물을 그렇게 정의할 수 없죠. 어머니의 눈물을 마치 이게 한 사랑의 빛 가운데 그 프리즘 스펙트럼이 이게 이한빛 가운데 이 무지개 빛이 발사하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그러니까 항상 현재 진행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악화도 성화도 이게 발전도 퇴보도 없는 하나님은 항상 완전한 상태고 불변하는 상태고 항상 최정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현재 진행으로서 살아있는 분으로서 사랑을 계속하고 있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그리고 사랑은 형용사나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먼저 오래 참는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고 아픔 이제 이렇게 손해를 보고 견뎌내는 것을 이제 인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왜 억울한 일을 앞에서 참아내는가? 참음의 덕은 주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이 본이 되게 하셨다.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잉거루솔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가 이제 무신론 강의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면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욕설과 저주를 할 것인데 하나님 나를 심판을 하라고. 근데 5분 동안 막 욕설을 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 앉아있던 한 크리스찬 청년이 하나님의 긍휼이 만약 이 5분 안에 바닥이 난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아주 그 전국을 찔렀어요. 하나님을 그 사람은 이런 하나님으로 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역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갖 그런 그 사마리아인 또이 나사렛 사람 또 귀신 들린 뭐이이 바알세불 미치광이 또 온갖 그런 그 창기 세리와 죄인의 친구 또 사형을 당해 마땅할 자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하는 온갖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주님의 생애 동안에 오래 참음의 성품을 보이셨어요. 주님은 오래 참으셨고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다. 우리가 뭔가 내가 이 자식들을 키울 때 농사를 짓는 사람들 모든 것은 끊임없는 우리가 기다림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아이들을 품어내고 키워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 안에도 이런 오래 참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오래 참으심의 품성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사랑은 오래 온유하십니다. 예, 사랑은 온유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친절한이라는 말로 이게 나오죠. 원래 이제 이 온유라는 말은 이그 어떤 그런 그 이 야생마를 잘 길들였을 때 이게 온유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감기가 걸리거나 열이 났는데 이 바람에 의해서 열이 잘 통제됐을 때 이것을 이제 온유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단 말은 내 속에 있는 이 강한 그런 혈기나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을 잘 통제했을 때 컨트롤했을 때이 온유하다는 말이에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 나를 내 혈기나 내 모든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는 우리는 쉽게 이 화를 내고 급하게 화를 내고 또 그냥 수시로 화를 내고 이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잖아요. 주님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잘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 잘 견디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선대하는 해를 끼친 그리고 곤란에 빠뜨린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 좋은 것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게 온유한 마음이죠. 이 온유란 말이 원래 한자는 따뜻한 온자, 부드러울 유자잖아요. 이제 인격이 무르익게 되면 정말 이게 이제 부드럽고 그 사람 참 부드럽고 거칠지 않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잘 따뜻하고 따뜻한 이게 죽은 시체는 뻣뻣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 따뜻한 그런 이 온유 마치 어떤 분이 이 코끼리 주인이 코끼리를 타면서 막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채찍이 땅에 떨어졌는데 코끼리가 그 채찍을 주인에게 이게 주워주는 이렇게 이제 이런 이게 이제 나에게 해를 끼치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죄인되고 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영광을 손상하고 짓밟는 십자가의 이런 인간에 대해서 주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몇번 용서까지 하셨어요? 70번에 7번씩 용서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용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자 이런 그 분인 걸볼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스탠턴이라는 그 선거 운동할 때 여러분이 고릴라 원숭이를 구경하려면 아프리카 갈 필요 없다. 여기 워싱턴에 그 링컨 대통령을 그렇게 그 외모를 이렇게 모욕을 했어요. 근데 그가 대통령 당선이 되고 이 스탠턴이라는 이 사람을 국방장관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 참모들이나 이 비서들이 다막 북구반대했는데도 가장 적임자는 이 사람이다. 근데 사실은 링컨 대통령이 그가 암살 당했잖아요. 그가 이 관에 묻혀 있을 때이 스탠턴이 그 앞에서 이 세상에 가장 의로운 의인이 여기에 묻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그큰 분인가를 그가 이제 인정하는 걸볼수 있죠. 링컨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모욕하고 자기 정적을 친구로 삼는 그런 훌륭한 역사 인물이었는데 바로 이게 이제 복수나 증오나 원망 할 대상을 향해서 그를 품고 담아내는 이게 온유죠. 참이 주님의 형상 가운데 이 겸손과 온유 이런 그이 사랑은 이 온유하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2장에서도 봤지만은 이몸 가운데는 몸은 서로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게 이제 나보다 더 잘났고 외모나 또 지성이나 지능이나 또 성품이나 모든 또 부유하고 부모들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났고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하고 또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또 인간 안에 일어나는 그런 투기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투기는 사실은 부패한 인간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 투기는 이제 타인의 성공이나 부여, 명예, 행복 보고 마음이 분노로 끓어오르는.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뼈에 썩음과 같다. 이 시기는. 그리고 사단이 최초로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시기해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더 높아지려고 했다가 이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걸볼수 있어요. 최초의 가인이 이 시기심으로 동생을 살인하는 또 이제 이 요셉의 형들도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인신매매하고 사울 왕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 왕에 대한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어 이제 어 이런 그 여러분이 이제 그 시골에 이제 바닷가에 개가 항아리에다 담아놓으면 이 개가 절대로 나오지 못한다고 그래요. 한 마리가 올라가면 그 밑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 이제 못 올라가게 하는 그래서 모두가 탈출을 못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잘 되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시기심이 모두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에서도 이제 이런 그이 시기에 대해서 이 모든 그 시기는 이 공동체의 성숙과 발전을 장애하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 투기를 극복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 그가 이제 왕자고 왕이 될 만한 그런 모든 조건 하에 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신앙적으로 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적으로 이걸 극복해내고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우리 주님보다 훨씬 설교도 잘하고 구름대처럼 사람들 몰려들다가 갑자기 자기 제자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따랐을 때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시기심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나 자신에게 주신 이런 모든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이게 이제 시기심과 열등감이 우월감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다. 하나님 나는 유일한 하나님께 만드신 작품이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피카소의 어떤 작품보다 뛰어난 그리고 이제 뭐 피카소가 황소 그 저기 자전차 쓰레기 버린 거기서 이제 주워가지고 황소 뿔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 15억 불인가 어마어마한 돈이 됐잖아요. 우리도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버림받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들리니까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고 그래서 이런 창조나 구속의 안목에서 나를 받아들였을 때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앙적인 안목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 투기하는 것이 시기하는 것이 초점이 타인에게 있다면 자랑은 이 자신에게 있죠. 자기 이제 타인의 어떤 업적을 깎아내리는데 이제 자기의 업적을 극대화하는 자랑하는 것, 자기 퍼레이드 전시하고 어떻게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할까? 이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배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키가 얼마나 크냐 하는 농구선수 앞에 가면 진짜 머리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앞에 가면 내 주제파악이 딱 되듯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주제를 파악해요. 한없이 작은 나를 사랑하는 자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 걸 아는 자만이 내 자랑은 들어가고 주님 자랑 십자가 자랑,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전도죠. 그리고 이제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계속되는 말씀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를 알아가면서 이런 자만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 안에는 시기심과 자랑과 이런 게다 들어가 있죠. 이 고린도 이 모든 고린도 1장부터 문제는 이 교만의 문제였죠. 이 은사 때문에 교만, 하나님 주신 은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혜 자랑하고 또 이제 어떤 그 지도자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말 자랑하고 이런 또 이런 그이 쾌락,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이 자랑으로. 그래서 이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교만이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서양 속담에 보면 빈수레가 요란하고 깊은 물은 소리가 없다고, 이게 곡식이 무르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정말 물이 있고 성숙하고 깊은 사람은 그만큼 이 겸손하고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의 처방은 뭐예요?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형태를 당해서 내가 그런 중죄인이고 흉악범이고 내가 그런 하나님 반역한 죄인인 것, 내가 어떤 자인 걸 알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가를 알게 되면 십자가만이 나를 겸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이고 이 만찬 앞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겸비한 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은혜를 담아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모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좌정해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겸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겸손함의 원리인 걸볼수 있습니다. 또 사랑은 물에 행치 않아요. 이 방작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인격으로 애우하고 애절을 애의를 지켜요. 물론 어떤 편하고 친한 것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경건함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앞에 선 분이 정말 지금 얼마나 훌륭한 옛날 절대 왕정 시대 때 왕이다. 또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훌륭한 분이다 했을 때는 내 처신이라는 경건함을 나타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디에 애찬이라든지 만찬이나 또 여인들 또 이런 게 다들 애절이 막다 깨져버렸어요. 이 교만하고 이런 그이 무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게 되면 정말 이 물에 행치 않는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결국 이제 사랑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5장에서 보면 이 사랑을 두 가지로 용서하는 것과, 사실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용서를 못 해요. 여러분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용서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용서 없는 사랑은 그건 감상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용서했느냐? 그리스도의 용서로. 또한 가지는 자기를 버리사, 자기를 비우사.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영광, 부요, 권력, 영광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사,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극복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연애 감정의 사랑도 정말 사랑이 되면 자기를 극복해 버려요. 어제 우리 요셉 형제하고 어디 잠깐 이 바닷가에 갔는데, 참 우리 요셉이 형제가 우리 아내를 참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정말 아내가 원하는 거다 이게 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요셉 형제만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아내가 기뻐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일은 기꺼이 다 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이 연애 감정의 이런 에로스 사랑도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정말 자기를 비우사, 자기를 초월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익을 구치 않는다. 그래서 이제 참 사랑은 이기심을 뛰어넘는, 이런, 물론 이제 우리가 소유의식이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이 참된 사랑은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 범죄면 내어줌이 되었다. 또 이제 이 로마서 8장 32절 오면 아들을 내어주셨다. 내어주셨다. 하나님 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주셨다. 정말 이것이 참 사랑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알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어떠한 사랑, 그이 사랑의 성격, 사랑의 특성, 어떤 사랑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절대적이고 내리적인 그런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온전한 완전한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알고 있는 성도들은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여러분이 전체를 늘 제가 반복하지만은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 알게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근데 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허무한 죄로 죽었던 정말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연합시켰는가? 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해요.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또이그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함을 충만하기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거예요. 반영. 우리가 이제 거울이 비춰질 때 반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사랑도 선물이에요. 은사도 선물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충만한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7절에 보면 모든 걸 참으며, 아까 사랑 오래 참는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불의를 내가 이단을 용납할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 사랑한다고 그냥 모든 그이 잘못된 교리나 이런 것들을 받아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 말씀 이것만이 모든 것의 기초예요.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다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랑을 불가능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이 사랑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모든 것을 믿으며 그다음에 모든 것을 이제 바라며 소망한다는 거예요. 역사의 결국은 어떻게 이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결산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신앙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역사에 이렇게 끝마칠 것을 그것을 믿는 사람만 이 사랑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사랑이 불가능해요. 인간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동원해서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은 불가능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또 이방인과 연합 한 몸이 한 가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화되면서 주님이 주인 되는 선택을 하고 이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이 사랑이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사람을 입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더니 너희도 사랑하라. 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 이런 얘기 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내 몸까지 사랑하라. 아내는 어떻게 사랑하냐.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을 보고 우리가 반영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주권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이 그 사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이 사랑을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죄인 줄 알라. 방언하기 때문에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은사는 성도들이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돌아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랑장에서 사랑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이 꽝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보여주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랑의 그 특성, 사랑의 가능성,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담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때이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사랑 없이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랑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기뻐하고 기쁨과 이 만족을 행복을 가져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